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용인 지역 당선자입니다. 용인 남산농협 이호재, 모연농협 이기열, 백암농협 윤기현, 용인농협 김상용 씨가 당선됐습니다. 원삼농협 오태환, 이동농협 어준선, 포공농협 김순곤, 용인축협 최재학 씨입니다. 용인 산림조합은 이대영, 수지농협 홍순용, 구성농협 최진흥, 기흥농협의 한규혁 씨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천 지역 당선자 살펴봅니다. 대월농협 지인구, 마장농협 김종국, 모가농협 황순철, 부발농협의 조용배 씨가 당선됐습니다. 설성농협 김춘섭, 신둔농협 김동일, 율면농협 박병건, 이천농협 이덕배 씨입니다. 장어원농협 송영환, 호범농협 권혁준, 경기 동부과수농협 유재웅, 도드람 양돈협동조합의 박광욱, 이천축협 김영철, 서울경기 한우농업협동조합의 윤두현, 경기동부 인삼농업협동조합 윤여홍, 이천시 산림조합 박정은 씨가 당선됐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입니다. 송탄농협 차홍석, 안중농협 이계필, 팽성농협 배연서, 평택농협 이재화, 평택과수농협 신현성, 평택축협 이재형, 평택시 산림조합 이현희 씨가 당선됐습니다. 안성지역입니다. 고삼농협 윤홍선, 금광농협 정지현, 대덕농협 양철규, 미양농협 김관섭 씨입니다. 보계농협 김장현, 삼중농협 장용순, 서한성농협 윤국한, 서운농협 신기영, 안성농협 오영식, 양성농협 김윤배, 일중농협 안승구, 죽산농협 송태영 씨가 당선됐습니다. 안성과수농협 홍상의, 안성축협 정광진, 안성인삼협동조합 박봉순, 안성시 산림조합 김현치 씨가 조합장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